사이즈 몇이야? 저 230? 230? 30cm 안 돼. 괜찮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 네. 아, 이렇게 얇아 보이냐? 여름용이라. 이게 산에 가서 혹시 뱀이 탁 하면 이빨을 못 들어야 돼서 이 장화를 신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 게 제일 예쁘다. 네 게 제일 최고잖아. 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들판밖에 없어서 항상 들나물만 채취해서 먹어봤는데요. 오늘 조금 30분 정도 나와서 취나물 뜯어보고 싶어서 여기 산에 잠깐 왔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산나물은 취나물밖에 몰라요. 한번 가볼게요. 필수 언니 따라오세요. 아, 네. 오늘 취나물은 내가 와, 이거 그거 올랐다 힘드냐. 산나물에 대해서 좀 알면 정말 좋겠다. 너무 산나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 아, 진짜 모르니까 답답하다. 얘는 알아. 그 나는 자연인이다 엄청 나오잖아, 둥글레. 이거 둥글레야. 이게? 오. 내가 이건 안다. 옛날에 할머니가 이거 캐다가 심어서. 뭐가? 나물이다! 야! 시나물! 저 잤어? 응! 시나물 하나 발견했는데, 산삼 발견했고, 대박! 오, 대박! 여기 아, 하나 있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 시나물 뜯을 때, 뿌리까지 뜯으면 안 돼요. 중간에 꺾어야 돼요. 뿌리까지 다 채취하면 씨를 말리는 거기 때문에. 냄새 죽여. 와, 그래도 어.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진하다, 냄새. 이거 맛있지? 응. 와. 시나물 숨 넘어가기 전에 하나 찾았네. 와, 너무 쬐끔해. 너무 쬐끔해. 안 뜯을래. 어떻게 딱 거기 하나밖에 없냐. 너무 힘들어. 어떡해. 아까 초장에 올라. 초장에 뜯은 게 이게 다야. 어떡해. 고생만 뒤럽게 하고. 아니, 어떻게 취나물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 아, 미치겠다. 이거 봤을 때 엄청 반가웠는데. 나 산 한 번 줄 알았잖아. 그러게. 이게 끝이네? 아, 봉지가 송구스럽네. 손이 부끄러워. 그러게. 이게 두릅인데 벌써 많이 컸네. 너무 컸다. 아니야, 이 정도는 먹어도 돼. 그래요? 이 정도는 먹어도 돼. 그래요? 아직 연해. 아직 연하네. 어? 이런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거라도. 두릅이라도? 어, 두릅이라도. 그럼 꽤 땄다. 빈 손은 아니야. 한 접시 되겠어. 한 접시 더 돼. 이 정도면 몇만 원어치 될 것 같아. 뜯고 싶은 취나물은 요만큼이고 두릅이랑 구기자만 뜯었네.